님께 다시요. 박정현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유아부 시상을 위해서, 유아부 단체 시상을 위해서 양구교육지원청의 권유신 장학사님 힘찬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바로 호명을 하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아부 예쁜 어린이집 예쁜 반, 아 예은 어린이집 예쁜 반, 그리고 예은 어린이집 귀요미 반,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핑구 어린이집 우리 세 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니어 개인 부문 3위 윤혜정, 2위 전주연, 1위 이아린양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은 2014년 청춘양구 윤태정양 청춘양구 벨리댄스 전국경연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8월 3일 강원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여원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20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위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위. 네, 상장 주니어 개인 2위 부분 전주연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4년 8월 3일 양구군수 전창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20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위죠. 주니어 부분 개인 1위 이아리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30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위를 축하드리고요. 강원도 교육감 민병희. 자, 이어서 주니어 단체 부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의 플로넬리 팀, 1위의 쿠다 플로라 두 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루벨리 팀, 이 단체는 블루벨리팀?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벨리팀 퍼레이드를 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춤을 췄던 우리 주니어 이 단체는 2014년 청춘양구 벨리댄스 전국경연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8월 3일 양구군수 전창범. 네, 주니어 단체 1위 쿠다 플로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4년 8월 3일 강원도 교육감 민병희.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60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쿠다 플로라 1위 축하드립니다.